1집 앨범, 뭐, 대담 없는 앨범의 성공은, 또 다른,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어요. 여론이라기보다도, 원래 이제 헤비메탈, 싱어로서의 또 김종서를 좋아하셨던 사람들은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끼는, 심지어는 협박 편지까지 했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 정도로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앨범의 시작으로서, 또 계속 제가 음악 활동에도 어떤 상당히 좀 좋은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생각은 정말 제 능력이 닿는 날까지, 제 힘이 소진하는 날까지 제가 계속 음악 제작을 할 거고요. 제가 음악 만들고 녹음하고 또 무대에서 외국 형 참 부러운 것 같아요. 뭐. 뭐 예를 들자면 에어로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할아버지들이 펄펄 뛰면서 무대에서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좋은 모델이고요.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한테 그 질문도 던져보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김종서, 스스로 자꾸만 물어보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김종서로 끝까지 살겠습니다.